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아, 신바 아빠 잡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요, 올해도 또 안 먹으면 또 서판이 운절이 무례. 그리고 호박잎, 그리고 우리 어머님 강된장을 넣은 쌈밥. 네. 이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운절이, 또 문절이라고도 부르고 문절망두거, 망두거, 그리고 망둥어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요, 제가 있는 이곳이죠, 처갓집이 화성이신데, 예, 화성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골 장에서 어머니가 이걸 좀 사가지고 밀키트처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좀 보내주셨어요. 와, 올해도 먹습니다. 문절이, 오, 양이 상당합니다. 어이구야,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저 호박잎 쌈용 그 소라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간 강된장. 네. 이거는 된장 물에 소스. 아, 밀키트처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호박잎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려주신 거예요. 어휴. 자, 그리고 시골에서 열무김치하고 채소 딱. 네. 밀키트처럼 올라온 거를 장모님이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자, 된장, 우리 엄마가 집에 직접 만든 된장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넣은 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여기다가 물, 그리고 물을 조금 넣고 얼음을 싹 띄우면은, 예, 운절이 물이 완성됩니다. 자, 살얼음이 잘 띄워진 운절이 된장 물에, 예,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자, 이렇게 해서, 예, 요리가 완성이 이렇게 됐고요.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로 한잔하면 좋은데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산후조리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음주는, 술은 좀 아쉽지만, 예, 나중 영상을 좀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운절이는 식감이 사실 부드러운 회는 아니에요. 부드러운 회는 아니어가지고 회로 드시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다져야 돼요. 다져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된장을 넣어가지고 이 물회를 만들면,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아삭하게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아, 이거야. 제가 진짜 이 맛 보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야, 된장 후한 그 향이랑 열무김치 아삭함, 그리고 단단한 이 운절이 회, 그다 깻잎을 꼭 넣어줘야 돼요. 깻잎, 깻잎 향이 쫙 퍼지면서, 아, 이게 사실 이 운절이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산한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잘 잡힙니다. 낚시판을 던져서 건져 올린 걸 다시 풀어주면 좀 이따 다시 또 물어요. 그래서 좀 어리숙한 행동한 사람한테 이쪽 저 전라남도권 이쪽 그 방언으로 운절이 같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예. 아,
빨리 나중에 내 아들이 좀 얼른 크면은 얘 같이 운전해 낚시도 가고.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양념에는 된장 양념에는 다진 마늘도 들어가고, 이 물에는 살짝 된장물 같은 경우는 다진 마늘이 좀 살짝 더 가미가 돼줘야 그 풍미를 확실히 딱 끌어올리거든요. 청양고추 그 매운맛도 은은하게 딱 퍼진 게 아우 굉장히 또 맛이 훌륭합니다. 아, 이건 꼭 기회 되면 우리 또 사장님들 꼭 기회 되면 제가 꼭 한번 대접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정말 다음. 아, 호박잎. 야. 된장 딱 올려서. 아우, 된장 너무 맛있다. 고추. 진짜 이 맛있는 강된장에다가 밥, 그리고 이 아삭한 채소만 있으면 이 완성이에요. 호박잎 쌈밥. 아. 여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입니다. 또 여기 소라랑 고추도 좀 들어갔고, 와 진짜 효도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아유. 찬바람이 좀 난 이후에 호박잎은 좀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시즌 호박잎을 먹는 이유가 새순이 좀 나기 시작한 이 호박잎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밥을 좀 싸서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우 잠깐, 고추. 아삭한 고추가 또 같이 들어가줘야 그래 맛이 더 삽니다. 아. 상추를 싸드시거나 이거 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호박잎을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만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진짜 훌륭합니다. 아. 와. 아, 국물 조금 필요할 때. 아, 시원한 된장물의 국물. 와. 사람의 입맛은 개인적으로 다르잖아요. 저는 진짜 이 음식이 황홀합니다. 호박잎 쌈밥에 운절이 된장물에. 아. 이 밥 반찬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물에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호박잎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된장만 있어도 완벽한 쌈밥이 이렇게 또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여기다 또 표고버섯 같은 것도 좀 넣어주셨네. 아, 너무나 감사하게. 와. 호박잎 있으면 절대 밥이 한 그릇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밥 추가. 아, 오늘 된장을 좀 너무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되니까. 네. 어. 어. 그냥 물에 국물에.
옹자리가 열무김치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와, 이 계절에 즐길 수 있는 잡사가 진짜 제일 사랑하는 음식.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준비해가지고 올려주셔서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채소랑 해갖고 좀 준비해주셔갖고 저 너무 감사하게 진짜 잘 먹었네요. 와. 아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효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